원주입니다. 원주시와 지역의 중소기업이 손잡고 추진한 강원도 내 첫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건립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중증장애인 60여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던 계획도 당분간 어렵게 됐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2021년 원주에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도됐습니다.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민간기업, 원주시, 장애인 고용공단이 함께 참여해 좋은 일자리 60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축은 3개 기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20억 원의 예산을 대고 원주시는 사업 용지를 출자합니다. 기업도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기업과 원주시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이어진 겁니다. 기업 측은 2022년 6월 원주시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회수해 인허가 받는 게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원주시는 늦어지는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사용 승인을 다시 할 계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자 공단은 민간 기업에 줬던 지원금 17억 원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반납이 안 됐고 보증보험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 공단 측은 지원 대상자 취소까지 통보합니다. 규정상에 1년 안에 투자가 좀 돼야 됩니다. 몇 차례 권유도 하고 사업 종료를 좀 했는데 진행이 좀 안 되다 보니 최종적으로 취소가 돼가지고요. 사업자는 3년 동안 공단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사업은 사실상 무산된 분위기입니다. 장애인에게 노동할 권리는 모든 그 장애인들이 바라는 바고 그런데요. 좀 안타깝게 된 것 같고 준비 기간 좀 거쳐서 착실하게 좀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모범 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원주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옛 아카데미 극장 철거 예산 6억 5천만 원 등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표결 끝에 찬성 14명, 반대 1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 청소년 꿈 이룸 지원 사업 예산 62억 원은 통과됐지만 샛마루 도서관 주차장 조성비 7억 원 등 12억 7천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뉴트리케어는 오늘 횡성군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제조공장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뉴트리케어는 내년까지 횡성군 우천면에 79억 원을 들여 6,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뉴트리케어는 이에 앞선 지난해 횡성군 우천면에 제품 연구개발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영월 쌍용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됐습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의 옛 쌍용 출장소 자리에 들어선 쌍용복합문화센터는 2021년부터 63억 원이 투자돼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쌍용복합문화센터에는 쌍용 출장소를 비롯해 도서 4천여 권을 갖춘 어린이 작은 도서관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북카페, 주민 공동체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섰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봉평면 효석 달빛 언덕에서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가산 이효석 선생 제81주기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추모식은 봉평 지역 초중고 학생 등이 이효석 작가를 기리고 그의 작품을 낭독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효석 작가의 묘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경기도 파주로 이장됐다. 2021년 11월 다시 평창 봉평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